그러면요, 우리 로마서 11장 20절을 볼까요? 우리 로마서 11장 19절이요. 로마서 11장 19절. 우리 255페이지요. 로마서 11장 19절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유태인들을 말해요. 유태인들의 가지. 가지가 꺾인 건 뭐예요? 생명에서 떨어진 겁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중심 가지에서 잘려버렸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끊겼어요. 여러분들, 유태인이 누군지 알아요? 유태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다, 그쵸?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민족이에요, 택한 민족, 유태인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살을 뱉는 거예요. 살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살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분별해요? 길거리 지나가면요, 아래 바지를 내립니다. 팬티를 내리고요. 딱 보면요, 유태인들은 거의 90% 백발백중이에요. 이 살점을 베인 그 표가 있잖아요. 딱 제껴놓는 거예요. 바로 잘 실어버리는 거예요. 유태인 수용소로 가는 겁니다. 유태인이 아니면은 그 살을 떼낸 자국이 없으니까요. 드문 경우 있죠, 드문 경우. 우리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하니까요. 근데 유태인들은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정통 유태인들만 살을 뺍니다. 살을.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가지에서 잘렸습니다. 자,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이면, 나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태인들은요, 너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산 자는 일어나는 거죠? 산 자는 서요. 근데 어때요? 우리 하루만 딱 굶어도 앉아요? 주저앉아요? 그쵸? 일주일 굶으면요? 덜어 눕죠? 한달 굶으면요? 생명이 이틀 없습니다. 자, 섰다는 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유태인을 말하죠? 유태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얘기죠. 아끼지 않는데.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유태인들처럼 교만하면요, 잘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은 대충 살아도 돼요? 아니요. 성령을 따라서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쫓으면 이 길은 정말 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팔스 목사가 의자라니까 형식적으로 쫓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되면 정말 이 길은 기쁨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 뭘 의지해? 인격적으로 뭘 의지하라는 거야? 그냥 말씀만 잘 읽으면 되지. 그러면 여전히 힘들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고, 세밀하게 말하면 영안이 열려요. 제가 말하는 건 확 무슨 환상이, 그게 아니에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는 은혜예요, 은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미, 어미는요, 또 다른 말로 심판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 심판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 십자가의 은혜에 여전히 거하면 그 인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에 너무 감사한 사람은, 십자가에 정말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이요.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죄랑 짓궂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 눕혀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죄랑 짓궂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놀아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생각이 듣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신약 330페이지요. 330페이지. 살전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네,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러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가지고요. 떨어질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어떻게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면 바울이 꼴 고민을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신약 서신서는요. 이건 개그예요, 개그.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바울이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있잖아요.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 개그맨이죠. 쇼맨십이 강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뭐 때문에 섰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거기 박았어요. 십자가는 왜 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되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요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을 십자가를 불러 차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안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섰는데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대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또 박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만날 수 있대요. 거짓말이지.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구절입니다. 예, 성경을 카메라로 찍어서 제가 올렸어요. 우리 용태가 읽어줘요.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세부터 인정하는 시험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하는 얘기네요.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유혹을 우리가
참아야 돼.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구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대요. 받았는데 구원? 생명의 면류관을 또 받는데요. 우리의 기존 관념을 깨버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참고 인내해서 결국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그런 어떤 구원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약혼식에 해당하는 구원이라고요. 너무나 그 틀에 박힌 그 정서를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로교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구덩이가 너무 많아. 사망의 구덩이가 너무 많은데 사망의 구덩이가 많은데 거기에 다 몰려있는 거 장로교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도 칼빈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영원한 구원인데 왜 중간에 이탈될 수 있냐고 왜 이런 종교지를 뿌리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같은 교단이에요. 안타깝죠. 자, 끝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티켓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고 가야 돼, 끝까지. 끝까지 들고 가야 돼, 끝까지. 끝.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가야 돼,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늠하면 안 되고요. 누가 뭐래도 우린 거짓말을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선지국도 먹지 말라 그래요. 선지국도 먹지 말라 그래요. 저를 율법주의라 말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그쵸? 사도행전에.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예. 네. 다른 건 다 내게두고 이렇게 약속한 것만 지키도록 하자, 이방인들이. 그 중에 뭐가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도 건드리지 마라. 또 뭐예요?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 이거. 목매어 죽인 짐승. 잔인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지 말라 이거. 동물조차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 피채 먹는 거. 선지.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보다 똑똑해요? 아니요. 우리는 사도들보다 미련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지옥 가냐? 저는 거기서 대해서는 아니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지옥 가죠. 정말 맞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는다? 저는 지옥 간다고 봅니다. 회개치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또 그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음란입니다. 음란을 고려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대략 네 가지를 딱 추려가지고 사도들이 이 정도만 지키게 하자 했는데 실상은 더 많죠. 더. 그렇죠? 더 많아요. 주님은 십일조, 11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빼지만 의와 인과 신도 가지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의는 뭐예요? 내 앞에서 거룩해라. 인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 서로 인자하게 대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할 때를 다 해요. 그런데 아내하고 원수야. 아니라는 거죠. 11조 내고 교회 공대비 잘 들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원수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의와 인, 서로 사랑해라. 신은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되죠. 정말 나를 진실을 믿는 거죠. 사랑하고.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태인들이 어때요? 거룩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없고 나를 향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물질의 십일조를 또박또박 내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건 10의 1조건 무엇을 드리되 우리가 의와 민과 신이 없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 수빈이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부르심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과 이전지를 갖다리 나니. 네, 지금 이 야고보서 얘기는요 참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참으라는 거죠. 계속이요. 계속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원수를 삼는 거예요. 계속이요. 자, 이 심판이 뭐예요? 심판은, 이 심판이 뭐냐면, 주께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주의 자녀가 심판이, 주의 자녀에게 심판이 뭐겠어요? 가지가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한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십일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수를 삼고,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세계명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요, 네가 누구냐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정말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를 최종적으로 볼 게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들 삶 가운데 사랑을 봐야 돼요. 사랑을.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절대로 흉내내지 못해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흉내를 못 난다니까요. 거룩한 설교? 흉내낼 수 있어요. 예배당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1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찬양이 거룩해 보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 하나는 못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계명대로,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서로 사랑하는 건 흉내가 안 돼요.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는, 정말 뜨겁게 서로 피차 사랑하는지 그걸 봐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등록 딱 써놓고 우리 교회는 등록카드도 없지만 등록카드 딱 쓰고 나서 그 사랑이 없는 걸 알면 참 이거 민망한 거예요. 떠나기도 그렇고 안 떠나기도 그렇고 대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냐? 저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발악하는 아주 초라한 교회에서. 자, 수빈이 계속이요. 계속이요. 네.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들이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설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치고 오래 참았는지 보라 이거예요. 계속이요. 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거듭난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거듭난 신자들에게 너희 인내라, 이거 인내라. 마귀의 시험을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라, 이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자예요. 처음에는 아, 형 왜 그래? 아, 형이 무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형 요즘 왜 그래? 그러면서 형을 이상하게 보고 형을 막 조롱했던 야고보가 이 인간이 바뀐 거예요. 이 인간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 야고보가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제 안 거야. 근데 누구보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더 눈여겨봐요. 야고보서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왜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봤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을 정말 밀접하게 관찰한 사람들의 글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질 속에 성령께서 글을 쓰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참 성경의 답이에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 안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칼빈주의처럼 만약 영원한 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따르게 되면 어때요? 이 야고보는 정신병자고요. 이 야고보서는 사실 오류나요. 누가 그랬죠? 지투할 복음이라고. 아니요. 위대한 복음입니다. 야고보서. 위대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찢을 게 없어요.